전남 여수에 국내 최초로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여수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하이넷 SPG 여수 수소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 15억 원등 30억 원을 들여 여수시 중흥동에 지난 20일 준공한 수소 충전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수소 충전소는 주식회사 SPG 케미칼에서 생산된 수소를 바로 공급해 충전하는 국내 최초 원스톱 시스템으로 1시간에 승용차 5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소 충전소 준공을 계기로 여수시는 올한해 수소 전기 자동차 100대를 보급하는 등 수소 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뗄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수소차가 우리 여수시의 충전소 생김으로 인해서 2023년에 예정되어 있는 COP28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고, 특히 우리 시는 CO2를 관리하는 도시로서 우리 쾌적한 도시, 그다음에 또 자연 생태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수시는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원 도심권에 충전소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에도 1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